네, 저희가 오늘 와본 곳은 부산 야행이라는 곳인데요. 혹시 뭐 하는 곳인지 아시나요? 이름이 약간 부산 야행인 걸 봐서 뭔가 좀 약간 야한 그런 야행!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전쟁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곳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체험 부스가 많으니까 얼른 체험하러 가봅시다. 고고! 예! 야, 사람 너무 많다. 군인도 많아. 야, 저기 오신다. 아유, 개구리 오시다, 야. 네, 지금 저희는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죠, 소정 씨? 몰라, 앞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거 애기가 입었던 거 같은데 내 팔. 이게 아니고 이 친구가 이게 살이 쪄가지고. 동아대학교 안에 석당 박물관인데 여기서 지금 부산 문화재에 대해서 사진전이랑 뭐 그림 그런 전시회를 한다고 하니까 막 가서 우리가 보자고. 부산의 추억도 좀 생기고. 근데 님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부산의 옛날이 어땠는지 잘 모른다 이거. 실제로요 우리 부산이 어땠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자고. 51년 사진이래. 용호동? 나 여기 오늘 아침에 왔다 갔는데. 야, 거리의 이발사. 야, 옛날에 1951년만 해도 이렇게 다 가시랑 한복? 유막이라고 했거든. 벽화 그리. 와, 야, 이게 그 감청의 노예다, 이거. 아, 맞네. 아, 이거 우리가 다 색칠하는 거. 여기가 부산의 산토리니라고 할 정도로 진짜 예쁘고 사진 찍기 진짜 좋아. 아, 진짜? 야, 미스님이 그림 잘 그린다. 이제 내 드림 하우스. 야야야, 여기 옷도 빌려준다. 응답하라 피란 수도. 지금 이게 피란 수도니까 1950년도 그걸로 아마 빌리지 않을까. 공주님? 아, 네? 어우, 덥치겠다. 아우, 더워요. 어, 잠시 시장님도 계신다, 시장님도.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음식도 파는데 야, 오늘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었다. 이거 돌출 사람도 많고. 근데 나 약간 기대했는데 이거 약간 또 힘들어요? 꿀꿀이죽이라고 이게 전통적인 이 트레디셔널 이 월 푸드. 되게 맛도 좋다. 이거 너희 엄마가 이거 자주 해주셨을 건데. 아, 이거 경북 지역에선 아마 경식이라고. 이거를? 야, 근데 여기 이 음식 말고도 빼뜨기죽, 식혜, 보리밥, 주먹밥, 보리겠다, 피라노댕, 새벽꽃이 다 있다. 자,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주말 아침에 아버지가 해주신 김치국밥을 그날 저녁에 그냥 먹는 맛입니다. 이게 되게 맛있어요. 이게 맛이 조금 매운 죽. 주먹밥 하나 먹어볼까? 이거는 비난민 음식이라고 하기에 너무 사치입니다. 너무 맛있어. 요즘 그 떡볶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떡볶이. 목이 좀 매는데. 아, 나 식혜 엄청 달 줄 알았는데 좀 건강한 맛이네. 그렇다. 아, 여기는 진짜 피난 음식이어가지고. 아, 진짜 그때를 재현한 그때 거. 그때 그대로 재현한 거지. 나 모르겠다. 그 노래 부르시던 분 있었잖아. 그거 진짜 봤더라. 유일하게 나라 이런 좀 대적이 되시는 분. 야, 오늘 우리 진짜 여기 부산 야행 촬영 많이 했는데 소정이 너는 어디가 제일 좋았어? 옷 입은 게? 약간 쉽게 입어볼 수 없는 옷이긴 하잖아. 나도 옷도 좋았지만 음식 체험하는 게 나 진짜 좋았어. 나는 여기가 이제 우리 학교니까 그치. 그냥 매일 다니던 그런 등교길, 학교길이었는데 전시를 해놓은 거 보니까 아, 이곳이 옛날에 이랬었구나. 이제야 조금 실감이 나는? 근데 평상시에는 상상도 못하지. 평소 이런 서구의 모습도 진짜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부산 여행 촬영을 하면서 서구의 진짜 진면목을 알 수 있었던 그렇지, 느낌. 그렇지. 내년에도 꼭 여기 행사 오자. 그러면 안녕.